전문가의 코멘트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요, 이 하창완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코멘트로 남겨드렸는데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완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이벤트 속에서 이제 특징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주요 이제 내일부터 OPEC 회의라든지 이제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부활절로 대부분의 장들이 또 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변동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빅스텝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긴장감들이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급 자체가 좋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이 조금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장이 연출될 때마다 사실 이제 특정한 테마라든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사료라든지 로봇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일단 수급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반기점으로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또 시장이 암울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이 2시간까지 남은 시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주요 실적 시즌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 호실적이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게 됐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터로 보게 된다라면 뭐 하이브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상하이 봉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화랑으로 끝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화장품이나 엔터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특히나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유동하실 수 있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다 발목이 잡혀 있으셔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투자 모멘텀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완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